해군 삼함대 사령부도 충무공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백의종군로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해군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 해경과 일반인까지 함께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삼함대 사령부 장병들이 상쾌한 봄바람을 가르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 탄신 477주년을 맞아 백의종군로 중 일부 구간을 걷는 겁니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파직 후 백의종군할 것을 명받고 합천의 도원수부를 찾아가는 여정을 복원한 길로 서울과 전주, 남원, 원봉, 통영까지의 640km 구간을 말합니다. 행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송치제를 지나 학구마을까지 10.7km에 이르는 구간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본받아 미국 헌신의 자세로 강하고 선진화된 필승 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에는 특히 육군 31사단 이순신 여단과 공군 1 전투비행단, 서해해양경찰청, 지역문화단체 등 9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꽃과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오르내리며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심정을 느껴보고 호국 의지를 되새겨봅니다. 아울러 주먹밥 체험과 충무공 이순신 퀴즈 등 이벤트도 동반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